안녕하십니까. 랭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명품 어닝, 270도 어닝, 이태리 어닝. 네.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봤는데요. 셀토스 차량에 이렇게 옥통 루프탑 텐트 사이드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특가가 얼마냐? 230만원짜리 이태리에서 건너온 어닝인데, 아, 1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량이 많지 않아요. 갖고 있는 게한 20대가량. 예. 아마 이게 우리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좀 원하시는 분들이 또 전국에서 요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금방 나갈 겁니다. 기존에 있는 270도 어닝이랑 정말 다른 재질과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270도 어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격들보다 좀 고가라서 230일 수 있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지금 이 원단도 지금 윗면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암막이 돼 있고 방수도 돼 있고 그다음에 아랫면에는 좀 패브릭 재질로 돼 있어서 이제 포근함을 주고요. 그래서 지금 위는 좀 비닐 재질, 아래는 패브릭 재질. 그래갖고 지금 암막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방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100% 방수입니다. 피안마 어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피안마 어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이미 검증이 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퀄리티로 그 기반 그대로 만든 270도 어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도 피안마 그 어닝에 들어가는 다리 기반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레바로 다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아, 너무 쉬워요.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알루미늄 다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레임들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거의 한 10kg대라고 합니다. 10kg대. 되게 가벼워서 어느 가로바에 달아도 그렇게 크게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무게 때문에 뭐 많이 까다로우시잖아요. 예민하십니다. 무게를 최대한 1kg라도 낮게 달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근데 지금 270도 어닝 다른 제품들은 막 3, 40kg씩 하는데 얘는 10kg대라니까 저희도 지금 뭐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설치는 다른 제품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케이스 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가 천으로 돼 있어요. 천으로 돼 있고 이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영상에는 좀뭐 이렇게 은갈치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건 블랙으로 나갈 겁니다. 블랙으로. 지금 블랙으로 구비를 해놓을 거고요. 예, 이렇게 지금 비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블랙으로 판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프레임들이 견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힘이 좀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올려도 짱짱합니다. 예, 알루미늄인데도 굉장히 짱짱해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가 되게 쉽도록 볼트들이 되게 뭐 간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이 외부 온도가 한 35도 막 34도 그래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도 이 방송을 촬영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저희 과장님도 지금 엄청 땀을 흘리고 있고. 근데 지금 이 내부는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바람이 엄청 시원해요. 지금 이렇게 있어도. 그래서 그만큼 자외선 차단율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270도 어닝하고 다른 차원의 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랑 자외선 차단 이런 건 완벽하다고 할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그동안 내가 270도 어닝 그냥 뭐 사이드 어닝 생각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는 저희 천안 툴레 레겐로드에서 가능하니까요. 뭐위 번호랑 아래 더보기 쇼핑몰은 저희가 좀 만들어서 추후에 추가를 할 거고요. 밑에 더보기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뭐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짧게 저희가 이 영상 준비해봤고요. 앞으로 뭐더 자세히 준비해서 영상 준비해서 더 많은 소식 전달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